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아, 네. 오늘의 지즐이, 네. 지금 이사 중에 있습니다. 와우. 네, 별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사를 저번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어가지고, 저번 사무실도 내놓은 게 좀 빨리 빠지기도 했고, 이번에 미리 구해놓았던 곳에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과는 다르게 정말 깨끗하죠? 네. 신축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우,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에리드. 아이 좋아. 전부는 갖다 놨는데 저번에 안녕. 자, 같이 가자. 자, 보니까 저번에 비가 왔어요. 젠자. 그래 가지고 이게 바닥에 에폭시 우레탄? 우레탄 에폭시를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깔아 놨는데 이게 다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는 못 들여 놨었는데 우리 주말간에 비가 왔었죠. 이런 빌어먹을. 그래서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 천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 맞히는 거는 최대한 피했어요. 근데 비가 옆으로 들이쳐가지고 네, 녹슬었어요. 아! 어쩔 수 없죠 뭐. 뭐 녹 제거는 뭐 와이어 브러쉬 같은 걸로 철철 밀어버린 다음에 예, 방청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도색을 하든 뭐 마무리를 한번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친구들은 뭐 전부 괜찮은 편입니다. 아예 비 맞아도 되는 애들도 있었고. 예, 뭐 아무쪼록 뭐 하이 라이언. 어우씨, 야 이런 망가져. 이런 바람 자식들. 에 뭐, 자 망난 형 얘랑 같이 놀고 있어라. 저번보다는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아직 뭐 안쪽에 설비는 하나도 가져다 두진 않았어요. 딱히 뭐 거대한 설비 같은 거를 들여놓을 생각은 없긴 한데. 어우씨, 안 돼. 물 안 묻었네. 제 뭐, 아이고, 자.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거 잘 있어야지. 에 그래 우리 난용이 망난용. 이름이 망난용이니까 민용 신용 땐 귀여웠는데. 자 아무쪼록 뭐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빨리 복귀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 돌아오면은 뭐 아씨 진짜 가짜 이거 뭐라도 갖다 놔야 되겠다. 뭐 아무쪼록 에 뭐 자주 영상 올리고 하려고 제가 또 더 큰 데로 이사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왜 이렇게 뭐 잠수를 맨날 타고 오면 영상 안 올리고 이렇게 사람 애타게 만들었었는지 대해서 한번 또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뭐 재미는 없었겠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질이었습니다.